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얼음이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 주식 관련 증권사 레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으며, 에어비앤비 주식 리오프닝 수혜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대략적으로 현재도 저점 대비해서 20% 넘는 상승 흐름을 가까이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내년까지는 무난하게 20% 정도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델타 변이가 꺾이는 시점, 지금 꺾이고 있지만 델타 변이가 완전히 해소되고 코로나19가 좀 이제 없어지는 시점에서는 리오프닝 주의주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JP모건 S&P 500 지수 연말 예상치를 기존의 4,600에서 4,700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JP모건 전망치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전망치를 낮게 잡은 이제 증권사들이 있는데 JP모건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SXL, ETF, FNGU, BNKU, FAS 관련해서 보조지표 한번더 보도록 하겠으며, 루시드 모터스 LCID 주식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점, 저희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멤버십 혜택 관련해서 단타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10승 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비주얼 단타 매매 종목 매수 매도 시 멤버십 게시판에 개시 및 단가 공개하고 있고, 현재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특급 팬 대상으로 멤버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공개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11분 정도 계시고요. 지금 특급 팬에 지금 가입해 주시고 있으신 분들 중 아직 단체 대화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급 팬 대상으로만 운영하고 있지만, 한 달간의 시범 운영 후 현재 특급 팬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낮춰서 지금 술 한잔 대상까지도 확대할 생각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NRGD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라고 지금 알려드렸고요.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관련해서 72.44불, 0.23% 하락한 72.44불에 위치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가 72.94불까지 올라간다, 이전 고점인 72.94불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NRGD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뉴스에서도 국제 유가가 100불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지금 도달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64% 상승한 1.312%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S&P 500 관련해서 지금 현재 JP모건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지금 S&P 500 맵은 어제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JP모건의 미국 주식 담당 수석 전략가는 고객 투자 메모를 통해 S&P 500 지수가 연말 기존 4,600에서 4,700까지 더 상향해서 잡았다,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기업들 실적이 계속 빠르게 확정되면서 내년에 해당 주가 지수는 5천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탓에 미국 경제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세가 강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근간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경제와 비즈니스 사이클 모멘텀 하방 압력 우려가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JP모건은 경제 회복 낙관론을 강조한 만큼 내수 영향을 받는 경기 순환주 매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종목이 자동차 제조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현재 제너럴 모터스 관련해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명은 이제 GM이라고 보시면 되고, 51.82불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만 보았을 때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된 점에서 지금 현재 보았을 때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JP모건에서도 제너럴 모터스를 추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국내선 운영 주력하는 기업인 사우스웨스트 항공, 그리고 라스베가스 등 미국 카지노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MGM 리조트 등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미국 최대 주택건설 업체 레나, 중고차 업체 카맥스, 소비자 금융 비중이 높은 PNC 파이낸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PNC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0.97% 상승한 190.18불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오히려 USB 증권이 어제 3.38%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한 JP모건은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게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어제 0.75% 상승한 40.14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증시 하방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9월, 10월 초만 잘 넘기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제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뉴욕 증시는 9월에서 10월 동안 변동성 장세가 될 것이라는 게 월가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10월로 갈수록 험난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P 지수가 올해 말 4천을 기록할 것이다라면서 미국 주식 비중을 축소한 한편 유럽, 일본 주식을 더 매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4,600선까지는 도달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S&P 500 관련해서 선물 지수는 0.07%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우는 0.00% 지금 보합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0.15% 하락 나왔고 지금 러셀은 0.18%의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은 이제 지금 프리장과 계리율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본장에는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크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ASML 관련해서 증권사 레포트, 하이투자증권 레포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1000불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싸지만 계속 비싸질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SML의 주가는 지난 6개월간 62.3% 상승했고, 현재 주가는 올해 EPS 컨센서스 기준으로 55배로 S&P 500의 35배 대비 굉장히 비싼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를 ASML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진짜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ASML 같은 경우 경쟁적인 반도체 초미세 공정 설비 투자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EUV의 독점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간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EUV 장비의 기술적 고난이도에 따라 ASML의 독점 체계가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자사주 매입을 지속 중에 있고 올해부터 자사주 매입액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ASML 주식은 장기 측면에서도 높은 밸류에이션 배수가 부여받으며 계속 비싸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망치도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영원한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약간은 이제 S&P EPS 기준으로 55배에 달하기 때문에 약간은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2021년 들어서 가장 급격하게 ASML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에어비앤비 현재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제가 총 4개를 꼽았었습니다. 델타항공, 보잉, 카니발, 노르웨이전 이렇게 4개를 꼽았었는데 추가적으로 에어비앤비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어비앤비는 향후 내년까지는 20% 가까운 전고점까지 무난하게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추세도 보면은 상승하는 추세에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6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1.7%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당주 관련해서는 리얼티 인컴을 어제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배당주 관련해서는 워낙 등락폭이 크지 않고 주가의 상승이 이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배당 매력이 더 크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본인의 비중의 10에서 20%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좀더 리스크를 좀더 줄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얼티 인컴을 매수했던 이유는 좀 최근에 이제 유증으로 인해서 빠져 있지만 120일선에 걸쳐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됐고 다시 한번 이 70불대 이상을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RSI만 보더라도 36.87, 맥드는 마이너스 0.53, CCI는 마이너스 158.08, MFI는 59.25, RMI는 32.3으로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SOREXL과 FNGO, BNKU 모두 지금 좋은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SOREXL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있어서 좀더 대기 상태에 있고, FNGO는 21선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FNGO도 현재 수익권이신데, 일단은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FNGO도 현재 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다시 장세가 좋아지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크게 한 10에서 20%는 무난하게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BNKU도 121선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수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BNKU 같은 경우는 RSI 49.4,
맥드 마이너스 0.07, CCI 마이너스 70.98, MFI 40.34, RE 마이너스 48.17로 일단 보조 지표상으로도 낮은 수치에 있기 때문에 좀더 홀딩하고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FAS 대략적으로 2차례 분할 매수를 했고 지금 3차례 4차례 분할 매수를 들어가려고 했으나 어제 다시 상승률이 나오면서 이제 세 번째 분할 매수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좀더 지켜볼 흐름이고 이 120일 선에 좀더 위까지 붙을 때까지 좀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LCID 루시드 모터스 관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20불의 돌파를 지금 프린장에서 해주는 모습이고 20.23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섹터, 특히나 전기차 섹터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중에 이제 테슬라 좋고 루시드 모터스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20불만 돌파해 준다라면 무난하게 22불까지는 올라서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10% 정도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주 이제 공장 이벤트라든지 10월 이제 본격적인 차량 인도, 그리고 이제 주행에 관련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장세가 이제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이번 이제 9월, 10월 초 장세만 잘 버텨준다라면 다시 한번 산타랠리를 이어가는 미국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이제 JP모건이 4,700까지 예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4,600. 어찌되었건 현재 기준보다는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기준 4,480에 있고 좀더 대략적으로 한 100에서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